나는 언니를 보면 언니는 하나야. 혼자 와 있으니까. 하나의 인격체인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개의 인격체가 보인다. 자, 그게 무엇이냐? 아, 빙의기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소리가 나와. 그거를 알고 계셔?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다 다중인격 같다 그 말은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맞아. 지금 하나가 아니라 애도 보이고 애 같을 때도 있고 무언가 좀 할머니 같을 때도 있고 나이가 젊기는 해. 근데 젊은 여자도 보이고 굉장히 어떤 내 조상 쪽에 회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꼬여 있다 소리가 나와. 갑자기 막 화나거나 이럴 때 없어? 있어요. 그게 다 거기 빙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한마디로 지금 우리 할머니가 보는 거는 너는 제정신 아니야.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는 그거 알고 사니? 이걸 물어본 거야. 그게 지금 본인 사주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짚이는 소리다. 본인 집에 자살기 없어요? 있어요. 그분이 누구야? 당숙모예요. 당숙모예요. 그리고 아빠 쪽에도 자살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가 궁금해? 이거를 왜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제정신으로 뭔가 왔으면은 잘잘잘잘거리고 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올해는 어떨 거고요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자, 그런 게 있어. 우리 변비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 변비만 당장 고치려고 그걸 이제 대증치료라고 하거든? 대증치료를 해. 그냥 약을 줘. 약을 끊잖아? 다시 변비가 또 생겨. 본질 치료를 못 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전보는 스타일도, 우리 할머니 스타일도 본질을 먼저 짚는단 말이야. 그거를 먼저 지금 처리를 해야지 내가 내 정신을 갖고 살겠다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지. 내가 해줄 말은 그거 있는 거다 빼야 돼 지금. 한둘은 아니다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가 궁금해서 왔는데라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보는 본질은 이러한데 본인이 뭔가 옆에 주위에서도 좀 다중인격 같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미 표가 나고 있다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래서 본인이 그걸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냐라고 난 물은 거야. 자각이 돼? 그냥 성격 탓이라고 만 저는 생각이 느끼고, 들어? 어쨌든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은 그것들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소리가 나오는 거고. 궁금한 걸 물어볼래? 궁금한 거 직장 운이랑 그다음 연애 운이랑 결혼 운이에요. 그리고 이사 운도 궁금해요. 궁금한 게 너무 많구나. 본인은 이 사주를 가졌다마는 그리고 지금 이 빙의 상태라면은 굉장히 회로가 많이 꼬여 보이는데 이 상태라고 하면은 터의 기운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해.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남자를 만나던 그게 이제 잠자리까지 예를 들어 이어지거나 하면은 우리 살부정이라는 게 솔직히 있어. 안 좋은 기운들이 남자한테도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소리는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 따지고 보면 내가 똥 뿌리는 격이야. 상대방 남자한테.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 그 이제 터 기운을 굉장히 많이 타는 분이기 때문에, 이동은 확실히 잘해야 되는 게 맞아. 이동을 하실 때 차라리 점을 보는 게 맞아. 이 터랑 나랑 맞을까요? 라고. 진짜 궁금한 게 뭐니? 너 지금 표정이, 그러니까 내가 뭐 표정 보고 점을 보고 뭐 눈치점을 보고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뭔가 불만 있지 않아? 없어? 전혀 없어?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많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얼굴이 난 계속 바뀌어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내가 답을 줄수 있는 거는 남자친구고 지랄이고 뭐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걸 빼내야 된다. 아니, 우리 이왕 태어나서 사는데 맨정신에는 살아야 될거 아니야.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정신에 결혼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연애도 오래 못 갈 거고 애를 낳기는 커녕 어찌어찌 하다가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할 거란 말이야. 본인이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다른 사람들도. 근데 그게 성향적인 특이함이나 이상함이라기보다는 빙이다. 됐어?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니까 아직 손님 오기 전이니까는 그러니까 계속 꿍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고 나한테. 지금 다 봐준 줄 알았어. 같이 봐주세요. 연락이 오냐 안 오냐가 궁금한 거야? 네. 이 사람은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 네. 근데 본인이 네. 이제 똑똑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 네. 그래서 어쨌든 나와 무언가 와꾸가 맞지 않아서 놓은 게 있어. 이분한테 연락 오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남들이 느끼는 어떤 네. 이제 빙의의 증상들, 내가 얘기할 땐 빙의의 증상들이고, 네. 그리고 주위에서 볼 때는 다주인격 같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며. 근데 네. 이분도 그거를 느껴.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엮이면은 조금 피곤할 것 같아 라고 본인을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 저도 느꼈어. 그래서 이분이 연락 오긴 좀 힘들 거다. 아예 연락 안 올까요? 안 올 것 같아. 와도 그건 받아주지 말아야 돼. 이분이 본인을 되게 사랑하거나 이러지 않아. 됐어? 네. 근데 본인은 이분 연락 오면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아? 네. 솔직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저분이 저를 때려가지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거든요. 고소고발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과하면은 그냥 그냥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일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라 말하지 머리 비상해가지고 간 떠보기? 그런 거 하는 게 조금 느껴졌고 그래가지고 갖고 노는 거 그것도 느껴졌었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이제 그냥 확신을 쓴 것 같아요. 답을 결정했어요. 고소하는 걸로요. 네. 됐어?